넌스킨TV. 자,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16강 B조 최종전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선수가 잡다 김현희 선수에 이어서 조 2위로 네. 8강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매 이중호 선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판에서 뭐 같은 동캐죠. 특히나 왕의 운영이 정말로 뛰어났습니다. 토킥이라던가 네. 뭐 그런 것들을 곁들이면서 오키 선수를 예, 이기면서 최종전까지 올라오게 됐죠. 그렇습니다. 눈매 이중호 선수고요. 이를 상대하는 선수입니다. 아쉽게 잡다 선수에게 패배하게 됐습니다만 네. 좋은 모습 보여줘서 러시겟 김부현 선수입니다. 정말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김부현 선수가 한 번 알아챈도 네. 그때부터 내리면서 개인적으로도 물론 뭐 약간 신경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뭐 또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또 다른 선수들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기면 어쨌든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이가 힘들면 조 2위로 올라가면 되고요. 그 다음 일 다음을 생각하면 돼요. 네. 러시겟 김부현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알바의 전설이 계속 될지. 그렇죠. 근데 이 알바의 좀 되게 스트라이커의 또 나쁜 또 판례가 시즌 1 때 아직까지 알바 선수가 진출한 적은 없습니다. 서울역 또 게임시티 네, 알바분이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다 좋은 모습만 생각보다 네, 이번에 시즌 2 때는 어떨지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눈매 선수를 꺾고 올라간다면 어떻게든 뭐 김부현 선수도 눈매 이중호 선수 하면 사실은 시즌 1에도 출전했고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선수란 마지막에 말이에요. 지르다 선수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최종전에서 그렇죠. 아, 예, 정말로 뭐 중단 그 하단 잡기 보여주면서 공중 콤보 날리면서 으악 소리 질렀는데 떨어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김부현 선수가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캐릭터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과연 네.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올 텐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시작돼요. 네. 나왔습니다. 패션 복장. 아, 예뻐요. 자, 빨강색 폴로. 아무래도 이제 막는 위주의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러시겟이 김부현 선수 같은 경우는요. 네. 밝은 맵에서 시작했어요. 네. 이지모 선수는 진파치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아 반격기 에러퍼 하단 그쵸 에러퍼 아 이렇게 맞고 좋아요. 좋아요. 토끼 예상했고요. 바꿉니다. 레이지 유블리가 있습니다. 레이지 자 잘 아직까지는 레이지 잘 견뎌내나요? 한 번만 더 견디면 그렇죠 견뎠긴 했는데 견뎠어요. 아 그래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많이 맞았습니다. 반대로 폴이 레이지 자 왕의 저런 왕이 공격. 좋아요. 근데 아까 전에 두서질은 왕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했고 또 구자인 선수와 눈매 선수는 또 패턴이 다르거든요. 자 아 작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 박주복 날라치기 브루스 하자 진파치 레이지에요. 진파치 작게 잡기로 끝냅니다.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아마 박주복 타이밍을 눌러서 네. 잡기를 했던 게 잘 적용했습니다. 김부현 집착해요. 네 많이 집착한 그런 모습 이거는 예상했고 옆잡기 뒤에서 잡죠? 한번 돌아주죠? 어이 굉장히 아프겠네. 네. 5 정도 더 많이 갑니다. 본인 옆잡기가 이쪽에 비해서는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자 바꿔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와 바꾸지 못하게 못 바꿨어요. 김부현 선수 참 안정적이고 탄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김부현 선수는 뭐랄까 막 이펙트 막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뭐 스크린 뭐 이런 네. 것보다는 잔잔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스며들면서 그렇죠. 어느덧 에너지를 또 발가 먹기 있는데 여기서 하단? 바꿔주는 거 알고 예상했어 느리게 스파이크 날려주고 복권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렇죠. 자 복권 맞고 예 들키가 없죠. 와 하지만 들키가 없다는 걸 알고 끌리고 스파치가 나올 텐데요. 오 맞았어. 이거 안 되네요. 이 세트 그냥 주네요. 이거는 너무 허무하게 졌습니다. 이 세트 가져가는 김부현 너무 허무하게 그리고 김부현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산뜻한 출발 좋은 신호를 알렸고요.
다만 이렇게 좋은 출발을 하고도 김현지 선수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좀 더 다양하게 좀 공격 패턴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눈매 선수 같은 경우는 무한맵이어서 그런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공격 자체에서 뭔가 좀 매듭이 서로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나빴다기보다 김범 선수가 받아치는 그런 대응하는 것들을 좀 철권에서 일어나지 않는 형태의 대응법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항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갑니다. 안쇼트 Get ready for the next 김범수가 근데 좀 소금기 뭐랄까 흔히 얘기하는 좀 짜다 이런 표현보다는 좀 뭐랄까 어슬렁어슬렁 잘 맞고 있다? 아 그렇죠 이게 이게 막을 수가 없는데 이거 막고 또 뭐 갈가 먹고 또 이거 때리고 뭐야 짜는 예, 예. 것도 잘하고 콤보도 할 땐 하고 예. 방어도 곧잘 하고 그렇죠 모든 면에서 좀 안정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 스포팀으로 비유하면은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 있잖아요 화려하진 않지만 굳은 일도 하고 약간 박치가 박치네 지금 우리 다 아니 내가 왔네 그렇죠 갑니다 네. 자 날려주고요 그렇죠. 어? 요면인데. 네. 예. 아 이거 바꾸는 거 눌러서 때려보려고 했는데 걸리죠 2차가 하단. 걸리면 다이키. 자 무조건 바꿔야 되는데. 네 이거는 왕으로 나와야 되는데 힐링이랑 힐링이 아니냐 이게 일싸움이거든요. 어! 아 이것도 태그 타임을 못하게. 네 이거 못하게. 김부현 운영이 좋아요. 이런 운영이 좋습니다. 한탄타네요. 그 김부현 선수가 아까 전에 했던 그 단점적인 습관적인 부분도 안 좋고. 우와 붙걸 한 번에. 붙걸 한 번에 무릎 잘 때리긴 합니다만. 이게 또 모르고 있는 거라 금방이거든요 학포 아 이거는 자 이거 두께 들어가죠 원바운드 안전하게 콤보 잘 때려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마무리 역시 아직 죽지 않았어요 눈매 네 눈매 잘 때렸습니다 침착하게 네 어려운 콤보 넣으면서 네. 마무리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콤보를 넣어줬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고 희소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 이거 좋아요 아! 아! 끝낼 수 있는 건데 끝내 그렇죠 반격기 끝낼 수 있는 거 못 끝냈을 때 가장 피해 많이 입었던 선수가 내리지 마요. 이거는 불꽃. 와 순식간에 뒤집힌다. 저거 칸. 뭐. 여이고. 네 하단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이게 안 돼요. 볼 불꽃 한 번이 어떤 거냐면 네 데미지니 엄청나고 엄청나고 화려하게 해줘야 저 정도 데미지예요. 그렇습니다. 아 남자 불꽃 나오면서 흐름을 좀 가져가나 싶더니. 또또에 맞고 정말 잘 때렸습니다 자 브루스 브루스는 파괴력보다는 네, 단단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고요 패턴 노리고요 아 반격기 노려봤는데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주고 한 번 더 진판침 맞아야 돼요 이 다음에 잘 바꿔야 돼요 총 도력 하단 아 또 맞았고요 하단 아직 괜찮아요 잡기 풀고요 다리 바꿔주고 자 이건 좀 위험해지죠 이러면 근데 레이지라서 그나마 진판침과 레이지 어 패턴 걸었는데요 자, 참습니다. 참습니다. 이 정도. 참습니다. 바운드 되면. 되죠? 끝나나요? 아, 끝나지 않네요. 클린은 척하고. 따라잡겠는데. 또. 요번엔 어려워지는 구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 끝났어요. 자. 따라잡기. 따라잡기 잘했죠? 쌍장. 아이고, 이거 어려워지는데요. 이거 어려워지는데요. 아, 정말. 근데 그 전에 눈매 선수가 하단 짬발이 나갔던 그 커맨드가 제가 볼 땐 짬발이 아니라 아마 다른 커맨드였을 거예요 커맨드 실수가 나왔 커맨드 실수가 나왔을 겁니다 거기서 그걸 넣을 이유가 없는데 근데 슬라이딩을 날라차기로 때리는 경우 상당히 또 드물어요 그렇죠 왕 날라차기 혹은 뭐 왕이나 혹은 팽 정도가 이제 날라차기 기반이 중단과 하단을 좀 섭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판정이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눈매 선수가 지금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김현진 경기에서 졌을 때도 실수가 나와서 졌고 지금 김부현 선수 경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실수의 형태가 나와서 그렇죠 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뭐 팽팽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그리고 트라우마라는 게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한 번은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두 번 정도 되면 트라우마죠 이게 그리고 또 본인들 생각에는 이 형이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분명 생각으로 지금 진심이 솔직하게 말하면 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각각 두 가지 선수들이 많이 들었지 나보다 잘하지만 대회는 잘 나와 대회든 뭐든 내가 이길 수 있다 근데 눈매도 지금 자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넘어질 수 없는 그 당시 시즌1 때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죠 뭐냐 G3이 하필 쿠마였어요 쿠마는 왕파치가 정말로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 그때는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때는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은 네.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거 역전 나올 수 있고요 네. 김부현도 네. 역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부현 입장에서는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김현지한테도 가장 네. 당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거 폴이. 이걸 영화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폴이 이런 캐릭터 헐리우드 액션 나오죠 이러면. 내가 해도 폴이 아니에요. 제가 해도 폴이가 아니죠. 그래도 그래도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야 이건 예상하고 그래도 예 클레이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브루. 네. 어 이거 좋아요. 마운드 시킬 수 있죠. 저거 때리고 불법 마운드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슬라이딩. 자 때릴 수 있는. 오 돌았어요. 자 이거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어 실수. 아 그래도. 자 몰라요. 폴 볼이 여기서 폴도 여기서 좋아요. 폴도 여기서 좋습니다. 방류장 하는 척하고 왼자키. 아 자 옆에 캐슬 하단. 자 시간 됐는데 절상고. 야 절상고. 폴이 진짜 남자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폴의 기술 자체가 화려한 네. 게 아니지만 그렇죠. 와 저걸 저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요번에 바운드 제대로 들어갔어요. 와 바운드 아. 여러분 폴은 보통 폴 하수들 사이에서 폴은 초보 캐릭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 최소한 기가 막혀. 어허 바운드 들어가고요. 경력자까지 넣어주다 꼭 기안하기까지 전혀 깔끔합니다. 기다리네. 근데 불꽃 와 김부현 폴의 모든 것을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되면 흐름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또 한번 갑니까? 인맥가 갑니까? 패턴이 갑니까? 갑니까? 설마요. 잡기? 설마. 벽? 또 벽. 앵글 돌렸어? 앵글 돌렸어. 돌렸어. 오유 내가 벽. 별 돌리고 양자 몰아치는 거 보세요. 김부현 몰아치는 거 보세요. 눈매 긴장했어요. 와 그래도 잘하셨어. 뛰었어요. 갑니다. 갑니다. 오! 야 이걸! 야 해피 슬프! 야! 아! 야 카운터가 되죠. 자 레이지모드 볼! 레이지모드 볼! 경력장! 레이지모드 볼이에요. 김바씨가 레이집! 예상하고 아직 빅티! 됐다! 어! 끝! 아직 있어요. 기회 볼, 있어요. 기회 있어요. 기회! 기회! 파운드! 끝났어요. 벼랑 끝났어요. 살아났어요. 벼랑 정말 딱 떨어지에서 네네! 손 하나 걸치고 있었는데 반격기 살아났습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정말 몰라요. 아 드리프트가 14인데 지금 긴장을 했기 때문에 자 버튼 열심히 눌러야죠. 오 맞고. 이거 몰라요. 왜 모르냐. 주파 찬방거든요. 자 아 잠깐 아 저기 하단 여기서 아 후반 아 다음 대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끝나요. 김부현 김부현 태가 잘 믿어주자고 어려운 콤보로 아 러시게스 김부현 8강 갑니다. 갑니다. 와 폴로 아 좋아하고 있어요 김부현. 좋아할 수밖에 없죠. 대구에서 올라왔거든요. 게임바 알바 게임자 알바예요. 아 이러면 뭐 비약적으로 합니다만 아케이드에 또 도움이 되고 아 이종호 선수 아 너무 아쉽겠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 이번 두 번의 기회. 그렇죠 기회가 왔었는데 네 본인이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 너무 어쩔 수 없어요.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네. 뭐 상대가 뭐 반칙으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 대 실력이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인정하고 또 다음 시즌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죠. 아 눈매 선수 똑같은 자리 똑같은 조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아 또 슬프네요. 하지만 또 김부현 선수를 생각한다면 네. 아 뭐 에덴 게임장 대구 에덴 게임장 게임장 그렇죠. 사장님 이거 보고 있다면 이렇게 되면 대구 출신이 지금 4명이나 올라와 있어요. 와 경기 게임의 명가. 명가라는 지금 시즌2에서는 아무튼 활기차게 네 에덴게임의 네. 알바인 또 러시캐스 김부현 선수가 네. 사실 뭐 그때 3경기 내리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김현희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그렇죠. 1세트만큼은 와 정말 이번 시즌 처음 올라온 선수답지 않은 네. 그런 경기력을 선보였는데 네. 이번 눈매 선수의 경기에서도 진짜 폴이 무엇인가 그렇죠. 브루스보다는 역시 폴이 빛났거든요. 그렇죠. 와 정말 마지막에 그 분권과 병력자 아 근데 제가 하면 또 잘 안 되는 그런 캐릭이 폴입니다 또. 네 어려운 캐릭이기도 하죠. 갑자기 폴이 확 땡기는데요. 땡기죠. 네, 네. 저런 거 딱 보니까 야 네. 폴 남자의 캐릭이라는 뭐 게 뭐 백두산 폴 에디 보통 이렇게 초보 캐릭이라고 불리는 예, 킹 아저씨 막 이렇게 막 예, 응, 막 예, 그런 4대 아저씨 오락실에 있는 4대 아저씨 뭐죠? 브루스 브루스 그 다음에 폴 폴 킹 에디 아저씨 에디 예. 백두산 화랑 막 이런 거. 백두산 화랑은 약간 부록입니다. 예. 부록. 예, 부록. 백두산 하면 화랑이 따라 붙고. 예, 그렇죠. 에디 하면은 또 하나 따라 붙고. 예,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비조에서는 잠깐 김현희 선수와 그리고 러시캣이 김부현 선수가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A조도 그렇고 B조도 그렇고 네. 기존 강한 선수 한 명 그리고 신의 선수 한 명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뉴페이스와 기존의 강호들과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네, A조의 뭐 강호라고 하면 역시 무릎 선수 무릎 신의는 킬리만자리 수달 그렇죠. 그 B조는 김현진 그리고 네. 신의 김부현 그리고 캐릭터 진과 폴이 또 새로 입성 그렇네요. 네, 또 이런 이런 재밌는 캐릭터들이 또 나와주고 재밌는 있어요. 재밌는 캐릭터 로망 있는 캐릭터 진 막 흘리고 막 딱 폴은
예,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갑자기 철권 막 하고 싶은데요. 네, 예, 그렇죠. 아, 그럼 철권 하고 싶어 하는 뭐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뭐 잠시 후 또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이. 네. 어쨌든 올라간 거고. 조를 정해야 되는데. 조가 중요하죠? A조에 무릎 선수가 있어요. 아. 가게 그럼, 김현준 선수가 A조로 간다면. 아이고. 아이고. 그냥 그 둘만으로도 벌써. 네. 벌써 준비. 빨리 보죠. 제일 재밌는 건데. 바로 죽음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 준비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보도록 하고요. B조에는 지난주에 올라 킬리만자로 수다 선수가 B조에 있어요. 아, 다들 B조를 지금 사실 선수들은 지금 B조를 원해요. 선수, 예, 솔직한 말로 선수들은 B조 4강 플랜이라고 지금 있어요. 4강 전설이라고 지금 테켄 스트라이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조 2로 올라왔던 선수들만 다 B조로 모여서 우리끼리 겨뤄서 3등 한번 노려보자. 아, 요 전설이 있거든요. 사실 무릎 선수 16강에서 2위로 올라가서 네. 비조 갔거든요. 네. 그런 또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자, 밖에 준비되는 대로 네. 바로 인터뷰와 함께 조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약간 길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준비 완료됐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뭐, 인터뷰 그리고 조 추첨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16강 B조 현장 진행을 맡은 김일분입니다. 네, 오늘도 16강 선수분들을 만나보겠는데요. 8강 진출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우리 잡다 김현진 선수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요. 오늘 평소보다 좀 기분이 밝아 보이셨는데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은 딱히 없는데 정말 밝은 사람이고요. 아 원래 밝으세요? 네, 원래 밝아요. 그냥 평소랑 똑같았는데요. 뭔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눈매 선수와의 경기가 좀 힘들었나요? 어렵게 이기셨는데. 네. 제가 그냥 항상 대회 나면 첫 경기가 항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못한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 제가 아는 잡다 선수는 네. 게임에서 진다고 캐릭터를 바꾸는 선수가 아닌데 네. 왜 아머킹에서 아, 카즈아로 바꾸셨는지 꼭,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꼭 졌다고 바꾼 게 아니라요. 네. 카즈아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냥 해보고 싶으셔서 카즈아가 해볼까? 재밌어가지고 네 그냥 해봤죠. 그리고 그냥 하, 진 다음에 역시 안 되는구나. 하. 다시 돌아가셨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난 시즌을 아깝게 준우승 하셨는데요. 네. 이번 시즌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특별한 마음가짐은 없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 예, 알겠습니다. 하던 네. 대로 열심히. 네, 맞아요. 네. 8월 20일 날 그 세인트 선수와 러시아로 대회하러 가시죠? 네, 그때 좀 자신 있으세요? 일단 유럽 선수들에 비해 한국 선수들도 잘하기 때문에 네. 예상하는 바로는 저랑 세인트 선수가 우승 준우승을 차지하고 오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연습만 제대로 하면은 승리를 기원할게요. 네. 네. 잡다 선수가 보기에 네. 지금 우리 김부현 선수가 올라왔는데 네. 김부현 선수가 몇 강까지 진출할 것 같으세요? 경기를 해보셨으니까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자기 단점만 보완하면은 충분히 4강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충분히 4강까지. 네. 그러면은 그 김부현 선수에게 보이는 단점이 네.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점?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러시안 캐시 김부현 선수에게 인터뷰를 한번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경기 초반에 좀 많이 긴장하셨죠? 네. 네, 긴장하셨는데 언제부터 손이 좀 이렇게 풀리시던가요? 두 번째 경기할 때 좀 손이 좀 풀렸어요. 두 번째 경기할 때 손이 좀 풀리셨고요. 네, 첫 경기 5매치 때 그 OK 선수의 그 왕의 필살기를 점프로 피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그거 의도적으로 피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도 모르게 손이 그냥 위로 가더라고요. 아, 손이 그냥 위로. 어떻게 좀만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냥 저도 반사적으로 그냥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아, 피했어요. 자동적으로. 네. 네. 경기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 오늘 경기를 그 본인 실력의 퍼센트로 좀 따지자면 몇 퍼센트나 발휘하셨나요? 한 70% 정도. 70% 정도 발휘하셨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실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자신은 몇 강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몇 강까지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8강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8강. 네,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는 일단 여기까지 마쳐 보고요. 일단은 조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개인적으로 잡다 선수가 A조로 가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뽑아주세요, 일단. 화면에 잘 보이도록 펼쳐주시기 바랄게요. 비트조 A1, 무릎 선수와 만나시게 되겠네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조추점을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네, 여기 현장이었습니다. 중계진 나와주세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조까지 정해졌네요. 다행히 뭐 무릎 선수와 잡다 선수는 서로 떨어지게 됐네요. 다행인가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네, 어떻게 보면 맛있고, 뭐, 네. 뭐 본인들만이 알겠죠. 저희야 뭐 하늘에 맡길 뿐이고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의 경기 결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결과 김현진 선수와 김부현 선수가 각각 조 1, 2위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뭐 아쉽게 눈매 이중권 선수와 러시아 캐시. 아니죠. 눈매 이중권 선수와 오케이 구자인. 네. 두 분 선수는 아쉽게도 뭐 이번 시즌 여기까지 탈락, 여기서 마무리하겠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됐네요. 그렇죠. 왕과 진파치를 공략해서 두 선수가 이겨. 왕 진파치 둘 다 떨어졌어요. 네, 둘 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조 1위 김현진, 조 2위 러시아 캐시로 기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C조예요. 세이드 최진우, 미스 민정현, 연희 김광해, 그리고 크다스 손병문 선수까지 C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우 선수가 시드 포인트로 이제 C조에 와 있고 미스 선수가 다시 돌아왔고. 네. 아,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광해, 연희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약체를 받고 있긴 한데 남은 선수들에 비해서. 네. 그리고 뭐 크다스 손병문 선수까지는 너무 이제 강하긴 합니다만 연희 선수가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뭐 비밀리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반란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최진우 선수, 뭐 민정현 선수, 뭐 손병훈 선수, 김광 선수 뭐 다 강한 조가 뭐 A조, B조 물론 강하긴 했습니다만 C조가 더 힘들고 사실 C조보다 조금 더 힘든 게 D조다. 아마 D조 보시면 또 기겁을 할 수 있는. 물론 C조도 힘들고 A조, B조 다 힘듭니다만 네. 조금씩 어떻게 뭐 그 알파벳 그 수순처럼 조금씩 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C조 역시 만만치 않고요. C조가 누가 올라가겠지. 다음 주 8월 3일 토요일 네. 7시에서 8월 3일이 아니죠. 다음 주는 네. 아무튼 8월 3일 오늘이고요.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가 뭐,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네. 네, 축하드리고요. 왜 축하드려? 그냥 미인이시니까. 아,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조 경기는 네. 잡다 김현진 선수 그리고 러시아 김부현 선수가 네. B조에서 1, 2위로 진출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V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너무 오래 잡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철권 이렇게 어여쁜도 미인분들께서도 철권 좋아하세요. 네, 아는 분이에요. 격투는 남자분들만의 게임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더 멘트 더 해야 되나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잡다 김현진 선수와 그리고 러시게트 김보현 선수가 각각 1위와 1위와 2위로 8강 진출 소식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당군 김우중 그리고 도움 말씀에 닌 박형규 해설이었어요. 다음 주에 C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